BTN 불교 TV와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다채로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집 다큐와 영화, 인기 가수들의 신나는 노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BTN 불교 TV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8일과 10일, 12일 위대한 문명의 요람 파키스탄에서 견고히 뿌리내린 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수 있는 파키스탄 불교유산이 선보입니다. 봉정사의 사계와 가람 곳곳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봉정사 천년의 뜰에 서서도 8일 방영됩니다. 9일과 11일, 12일에는 불교의 다양한 지식을 두 스님이 재미있게 풀어내는 자연스님, 광우스님의 끝판 마수다가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BTN 불교 TV가 국내 최초로 UHD로 촬영해 석굴암의 비밀을 추적하는 동서양 멀티컬처 불후의 성전 석굴암도 9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부석사 가람배치에 숨겨진 화엄사상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선묘량자와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그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화엄의 꽃 부석사도 이어집니다. 이어 9일과 10일에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에 대한 답을 찾는 불교 지구를 지켜라가 편성됐습니다. 10일에는 지난 8월 개최된 세계 1화 국제 불교영화제 폐막 행사에서 광우 스님의 초청 법문과 관객과의 대화를 담은 광우 스님의 소나무 3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고마워요 복려관을 통해 항일 운동가이자 제주불교 재건의 주역임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합니다. 10일과 12일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은 물론 숨은 조력자였던 신미대사의 업적을 스크린에 담은 나란말사미가 선보입니다. 11일에는 아프가니스탄 메스 아이낙 지역의 불교 문화유산을 복구하는 고고학자들의 힘겨운 이야기를 다룬 세이빙 메스 아이낙이 마련됩니다. 그 다음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 복원 기술을 다룬 시간의 비밀 코드를 풀다가 이어집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서도 명절 연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울림 트로트 라인, 울림 노래방에서는 청취자들을 위한 신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은가은과 양지원, 별사랑, 김중현, DJ 제아앤 성민지가 요일별로 출연하고 사전 접수한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9일 일각 스님의 다인다색에서는 한가위를 주제로 한 이야기는 물론 특별 초대석 한가위 앤 울림도 마련됩니다. 이어 12일 내려놓고 선 근무입니다에서는 금우 스님과 은가은이 만나 수확의 계절 거둬들일 것과 새로 시작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와 함께 딱 듣기 좋은 밤 배인혁입니다에서는 김목인이 새 앨범을 들고 신곡 라이브와 함께 그간의 근황을 전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